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네요, 선생님 벌써. 네. 선생님 2020년 네. 경자년 좋은 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자주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네. 어떤 띠들이 좋을까요? 2020년 경자년에는? 경자년을 해오므로 네. 잘 맞는 띠가 네. 잔나비 띠가 있고요. 뱀띠, 네. 네. 그다음에 쥐띠. 네. 아, 이렇게 세 띠가 잘 맞네요. 예, 예. 아. 그 잔나비 띠는 네. 검전으로 굉장히 네. 대운이 들어오는 가장 단나비들이 네. 네, 이때까지는 대운을 잘 못 만났을 것 같아요. 네, 네. 잔나비 띠들이 네. 검전적으로도 힘들고 네. 인간적으로도 외로워서 힘들고 잔나비 띠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요. 아, 네. 원래 사주상 네. 외로움이 들어있고요. 네. 인덕도 없고 인덕도 없고요. 아, 인덕이 없으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시나요? 예, 인덕 밖에 나가서는 활동할 네. 때는 이게 친구도 많이 모이고 앞에서 리더십이 있어서 네. 좀 잘 하는데요. 네. 돌아와서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고독을 즐기고 외로움을 많이 타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금전적으로도 또 돈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도 네. 많이 쌓였을 것이고 네. 그런데 2020년 해운에 3월달만 음력으로 3월달만 지나가면 네. 1월달보다 3월달만 지나가면 네. 점점점 좋아져서 상반기 하반기는 1월달부터 6월달이고 네. 하반기는 7월달부터 12월달까지인데 네. 하반기에는 금전으로 많이 모일 수준이라 그랬어요. 네. 지금까지는 통장에 돈이 모이지 않았지만 네. 조금 모이라는 네. 그러니까 돈이 좀 쌓이라는 운세고요. 아, 네. 예, 예. 건강도 괜찮고요. 나이 많으신 분이면 건강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나이 많다고 해서 다 건강이 나쁜 건 아니고요. 네. 건강도 괜찮아요. 건강도요? 예, 예. 네. 작년에 아팠으면 원래는 좀 낯설하는 수준이고요. 네. 예, 그거 또, 그 애인 관계라든가 연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게 돌아요. 네. 그러니까 인과 관계에서 대운이 들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또 인기도 많고 승진 수도 있으라 그랬고 네. 인덕으로 귀인을 만나서 네. 또 귀인이 나타날 수준이에요. 아. 해운으로 너무 좋다 보니까 네. 귀인이라는 건 나를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귀인이 좀 나타나서 나도 좀 좋아지고 그 덕을 많이 보라는 그런 해운이에요. 네. 잔나비들은 전체적으로 다 좋네요. 네. 아, 좋으시네 진짜. 예, 특별히 네. 나쁘다고 할 건 없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뱀띠. 네. 뱀띠. 뱀띠들도 은근히 인기가 많고 네. 자존심도 강하고 네. 뭐 리더십도 강하고 리더십도 강하고. 예, 예. 근데 금전적으로 조금 힘이 들으라는 해운이 있었는데 네. 개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 원래도 뱀띠는 금전으로 굉장히 좋으라 그랬어요. 네. 네. 뱀띠들은 뭐 특별히 나쁠 건 없습니다. 네. 네. 그 저기 뭐 건강에서는 건강도 괜찮고요. 네. 사고 수도 별로 보이질 않고. 네. 그런데 연애운도 괜찮아요. 네. 작년이나 지금이나 연애운은 비슷하게 중간 정도로 나갈 거예요. 아. 뱀띠들은. 연애운에 있어서는 중간 정도로 무난하게. 네. 네, 네. 네. 중간적으로 나가고 뭐. 뭐 크게 헤어질 수나 이별 수나 이런 건 없고요. 네. 예, 다시 만나서 있던 사람은 뭐 헤어지란 그런 수준은 없고 네. 그러니까 뭐 다시 만나서 또 새로운 애인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네. 크게 대우는 안 돌아갖고 그 연애운에서는 중간 정도만 되고 아, 예. 네. 그것만 참작하시면 네. 뱀띠들도 좋아요. 금전운도 괜찮고 네. 1년 12달 다 괜찮으라 그랬으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쥐띠. 네. 쥐띠는 또, 이 양반들도 쥐띠들도 굉장히 자존심들이 세요. 네. 자존심이 세고, 또, 근데 좀 인덕이 조금 부족해요. 인덕이요? 예. 아. 인간의 덕이 좀 없으라 그랬는데, 원래는 귀인이 나타나서 좀 도울 수라 그랬어요. 네. 쥐띠들이. 쥐띠들이요? 예, 예. 귀인이 좀 도와줄 수라 그랬어요. 네. 그 전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내가 베풀어야 돼요, GD들은. 네. 내가 많이 베풀고, 그래야 네. 사람이 따르고 주변에 사람이 있지. 네. 도움을 못 받고 맨날 베풀어라는 그런 사주인데, 네. 수전이었는데, 원래 저기 경자년에는 귀인이 나타나라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귀인의 도움을 많이 받고, 네. 검전 운도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원래 운은 굉장히 검전으로 많이 쌓이라 그랬어요. 금고에. 네. 재물운이 쌓이라 그랬으니까 금전으로도 좀 괜찮고요. 좋고요. 네. 좋게 들어옵니다. 좋게 들어오고 건강에도 별로 그렇게 그건 없어요. 네. 근데 관제구슬을 조금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 관제구슬이요. 예, 경찰서 갈 일이라든가 뭐 말다툼이라든가 싸움 같은 거 네. 조금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보통 같은 띠가 그 해에 띠가 겹치면 네. 운이 좀 안 좋아진다고 그런 말씀들 가끔 하시던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관제구슬이 네. 비쳤어요. 네. 같은 GD 해에 네, 그랬는데 네. 원래도 GD잖아요. 네. 근데 나쁘라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이 같은 G 해라도 다 틀려요. 아. 예. 그래서 원래는 GD가 크게 나쁘진 않아요. 크게 나쁘진 않아요. 예, 예. 중간 정도로 네. 운이 들어오거든요. 네. 검전운도 괜찮고 그 대신에 검전운은 중간으로 가지만 귀인을 네. 만나라 그랬어요. 귀인을. 네. 네. 그리고 건강도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네. 지금 연애운에 가서는 좀 부부간에 다툼이 좀 있으라 그랬어요. 네. 같은 지혜에 나쁘다는 네. 거는 검전운은 괜찮고요. 네. 인덕도 있고 다 좋은데 인과관계에서 부부간이라든가 다툼이 좀 있고 네. GT들이 참아야 돼요. 상대방의 아. 마누라들이 무슨 띠인지는 몰라도 네. 본인이 GT라 그러면 남자분들이 네. 많이 참으셔야 돼요. 아, 인내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많이 나라 그랬고요. 다툼이 네. 시끄러우라 그랬는데 그 친구 관계도 GT들이 네. 조금 손해를 봐요. 네. 좀 다툼도 있고 좀 아. 삐지고 막 털어지고 막 이런 게 좀 있으라 그랬는데요. 예. 그리고 그것만 좀 나쁘고 네. 뭐 검전운도 그런대로 작년 재작년보다 좋고요. 네. 예, 다 좋습니다. 근데 아. 예, 건강운도 괜찮고 네. 관제구슬이 조금 보이는 거는 다툼 때문에도 보이고요.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아 20년도 해운에는 다 검전으로는 대박 나실 것 같아요. 쥐띠, 우와. 잔나비띠, 뱀띠 다. 네. 네. 2020년도에 이 잔나비띠, 뱀띠, 쥐띠 분들 네. 너무 좋으시겠네요. 선생님한테 이런 기분 좋은 공수를 듣게 돼서. 예, 예.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네. 나쁜 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세요, 선생님. 네, 그럴게요. 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